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대구서 가까운 차만 집터입니다. 기존에 있는 촌집은 철거를 다 했어요. 했는데 철거가 아니고 부수기면 부산하네. 지금 폐기물, 잔존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걷어내야 돼요. 실어내야 되지만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처리 비용 문제를 놓고 서로 협의를 해야 매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똥꼬집 폐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철거는 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팍 부사가 밀어앉혀 놨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곳은 그 경북 성주 선남면 도성리라서 대구서 가까워요. 그래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우리 땅 앞에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 들어와가지고 커피 잡수고 계신다. 그 나름은 좀 인기가 있는가 봐. 대구서 가까우니까 커피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운치 있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집터입니다. 집터. 실평수는 조금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냥 지하철역이고요. 여기가 성서 동산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문양 지하철역까지 15분 20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동산병원까지는 20분 2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성서에서 쭉 오시면은 이렇게 30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광영 상거리를 지나서 맹인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전 틀어서 이렇게 공장 마을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은 오늘 매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커피 전문점 바로 앞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요, 들어가는 진입도로 방향이 맹인정보고등학교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가면은 우리 매물로 슝슝슝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땅으로 올려면 이렇게 마을길을 빙 돌아가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이렇게 오면 우리 매물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 맛이 맛있는가 사람들이 하네요. 오늘도.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단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에서 저 앞에까지 네, 약 33m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폭이 재보니까 약 23m 정도 됩니다. 길이가 33m 정도, 앞에 폭이 23m 정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경계부터 한번 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자, 삐뚤삐뚤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정확한 건 측량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봐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건 측량해봐야 된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다음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6시에서 7시 방향으로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 필지, 두 필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후채, 창고동, 흑관채 이렇게 석동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했는 게 아니고 뭉개버리고 지금 현재 그 잔존물이 그대로 있어요. 방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163평인데 왜 작아 보이노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땅도 지금 우리 땅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집도 지금 옆집도 지금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이건 옛날부터 그때 어른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땅이 지금 다른 그 우리 땅을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땅 주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평수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353-2번지하고 352번지 두 필지입니다. 353-2번지하고 352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전용비 없습니다. 집터기 때문에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총면적은 539제곱미터 163평인데 실제 사용면적은 그렇게 크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163평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당에 성토 작업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은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65평을 최고 6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크게 지어 올리려고 그죠? 한 30평만 짓봐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안 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공장 허가도 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공장 허가 나는 자리인데 인근에 주택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장 허가를 낼 때는 동의서를 맡아오라 하기 때문에 허가는 나더라도 동의서를 안 찍어주지 싶어요. 그래서 공장 허가는 불가하다. 저는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뭘 할 수 있노?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그죠? 단독주택 가능하고요.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다 하는 거 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저 슈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세모로 되어 있는데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재가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데 합병정화조를 묻으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2종 근생으로 왔습니다. 자, 재가점 파리바게트 이렇게 쭉 장카는데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합병정화조를 묻어가지고 허가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식당은 몰라도 다방은 몰라도 뭐 빵집은 있는데 안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고 정확한 거는 식당 허가라든지 또 그다음에 다방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커피 전문점 이런 거는 우리 저 성주군청 허가에 문의하시고 또 장카지만 성주군청 앞에 보면 토목설계 건축설계 소장님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저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어요. 다시 현장으로 또 날아가도록 할게요. 자, 현장으로 갑시다. 자, 우리 마을 앞에 커피 전문점이 한 곳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입구에 이제 아스콘 포장도로가 지금 개설되어져 있는데요. 상수도는 인입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을이에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요. 부지 면적은 163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6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야, 이 건물을 이란 죽고 이 폐기물 그대로 놔두면 곤란하잖아. 그 위에다가 그대로 기초공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땅주인께서 땅값을 조금 빼주든지 그래야지 이제 이 철거비, 그러니까 이제 잔존물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상세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집이 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한다면은 조금 그렇긴 그렇다. 뭐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성토 작업을 해서 건물을 주택을 짓는 게 맞지 싶은데. 자, 이곳의 좌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 지금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 역광이라서 새카맣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옷배수 정화시설은 아직까지 이곳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조는 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나가서 설명드려야 되겠다. 원래 여기가 이제 우체가 한 채 있었는데, 양옥집 있었는데 집을 그냥 주잔쳐 놨어요. 아, 이거 원래 이제 집 철거할 때는 이거 철거까지 다 해가 공사 금액을 측정하는데 좀 그렇다, 그죠? 자, 이 도로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34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저쪽편 집에서 이까지 폭이 한 25m 정도 됩니다. 앞에 도로 접해 있는 부분이 약 25m 정도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한 메다까지는 성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우리 땅은 집터인데요. 전용비는 없어요.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토 작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저거를 폐기물을 걷어내고 성토 작업을 하느냐, 그대로 성토 작업을 하느냐, 그거는 소비자가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성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잔조 폐기물을 철거를 해서 새롭게 흙을, 멋진 흙을, 좋은 흙을 집어넣어서 성토 작업을 하든지, 그거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은 뭐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뭐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집은 저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쪽 방향이 남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커피도 한잔하고, 그죠? 좋다. 자, 이 선남 땅은 집터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요는 집터가 앞에 조금 얼씨년스럽게 보이지만은 조금 치우면은 앞에 공사 좀 하고 예쁘게 꾸미면은 참한 집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오고요. 레미콘 차도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정화조는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까지는, 이곳까지는 오피스 정화시설이 아직 갈로가 공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묻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구 선남면 도성리 집터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해서 묶어야겠다.